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럼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갑입니다. 자, 인천서구 신곡동 하면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여기 신축 현장이 오픈하자마자 두 개 동인데 다 나왔는데 한 세대가 단순 변식으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 분류 한 대씩 100%예요. 생애 최초든 무주택이든 담보 대출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박가. 자,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나왔죠. 바로 옆집이시죠? 아, 예. 바로 옆 동네에요. 네. 제가 걸어서도 미팅이 가능한 네. 유일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한밤중에도 가능한 그렇죠. 뭐 저녁 9시, 뭐 10시, 네. 뭐 새벽 2시 언제든지 지원 가능한 오늘 현장이고요. 원래 여기가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다 계약이 다 완료가 됐대요. 끝나서 이제 못 찍는 줄 알았는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긴급 해약된 물건이 있어서 촬영을 왔습니다. 2동 201호고요 전실인데 깊이감이 일단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깊은 건 또 오랜만이네요. 네, 신발장도 길게 되어 있고 깊이감 있어서 이쪽에 뭐 골프백이나 유모차 같은 거 세워놔도 신발장 닫으면 세워놓을 수 있겠죠. 네. 자, 일가소등 버튼 보이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을 살펴드리면 아까 보셨다시피 슬라이드 중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이 2번 방, 주방, 안방, 3번 방, 욕실 순이 있습니다. 자, 이쪽 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2번 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신축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다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요. 2562에 2386입니다. 근데 단순히 신축이 이 동네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분양된 건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좀 가성비가 안 맞았다면 안 나왔겠죠. 가격 대비 대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가 무주택 생애 최초 그런 조건 따질 필요 없이 담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런 조건을 안 따져요 잘? 유명한 분양팀이 분양하는 곳이라서 대출 걱정은 없고요. 자, 안쪽 보시면 이제 2톤이에요 주방은. 지금 냉장고 자리가 여기 한 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서 계신 곳도 냉장고 자리예요. 지금 제 자리예요? 네. 아, 여기였구나. 네. 쭉 살펴보세요. 거기도 냉장고 자리랑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 주방인 거죠. 네. 부족한 공간을 그쪽 공간에 메꿨고요. 가스 밸브 보이고 원래는 이게 흰색 톤으로 시공을 하려다가 분양 실장님이 강하게 우기셔가지고 브라운 톤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바꾸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꾸기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색감이 잘 어울려요. 네. 제일 작은 3번 방 살펴보시죠. 아... 2953, 2537 정도 나옵니다. 아, 사이즈는 여기가 2번 방이네요. 넉넉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 자, 안쪽 들어오면 다용도실이고 다용도실은 하나인 구조입니다. 보일러실 있고 수전은 양쪽에 다 있고요. 보일러실 층고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밑에는 주차장이잖아요. 우리 집 주차장. 아, 그렇죠. 경주차가 없는 구조예요. 세대별로 한 대씩 무조건 나옵니다. 빠까빠까. 자, 이렇게 작은 방 보셨고요. 이번엔 욕실로 갈게요. 아, 전 네. 개인적으로 이 메인 욕실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원래 소형 평수라는데요. 근데 화장실은 되게 큰데요. 화장실은 만큼은 진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대요. 네. 보통 이런 독일 제품 안 쓰잖아요. 이거는 또 남자 팀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 계신데 네. 그 강력히 하고 싶다고 우기셨대요. 강력히 우기셔서 바꾼 것들이 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환기창도 원래 안 만들려다가 강하게 우기셨대요. 아, 만들어야죠. 환기창 만들었고 네.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샤워기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수전도 크고 전체적 타일 색깔이 다 똑같은 걸 들어갔어요. 빠까빠까. 이제 이 라인 조명등이 일자로 쭉 돼있죠. 이것도 신경 쓰셨대요. 아, 이것도 얘기하셔서 만든 거예요? 네, 소형 평수지만 그래도 신경 써보자. 자, 그리고 안방에 들어오면 안방의 개방감이 일단 좋고요. 사이즈 3498에 3299가 나오고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침대 그리고 화장대 공간 앞쪽에 두시면 이 멀티 공간이 여기가 남아요. 삼성 무풍 에어컨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부부 욕실을 보시면 부부 욕실 또한 환기창을 만들어져 있어요. 아, 환기창 진짜 빠짐없이 다 들어갔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는 메인 욕실, 안방 욕실 모두 다 환기창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샤워도 가능하잖아요. 빠까빠까. 다 봤죠? 거실 빼고는? 방 다 봤죠. 그렇죠. 저 빼먹는 거 아니죠? 네네. 네. 빼먹을까봐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2동에 201호고 2층 물건입니다. 3억 초반. 완전 초반이에요. 사이즈가 3846에 3675. 거실도 크네요 또. 와, 이쪽이 3.6m고 이쪽이 3.9m 가까이 돼요. 아, 여기 안쪽까지. 그렇죠. TV선도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만 있잖아요. 양쪽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앞쪽에도 있어요. 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TV 두고 여기에 소파 둬도 된다는 소리네요. 이쪽에 소파를 놔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붙박이장을 짜도 되잖아. 네. 자, 그리고 조명등도 곳곳에 이렇게 매립식으로 잘 시공되어 있죠. 서구천역 도보 5분, 초등학교 도보 3분, 국제성모병원이 걸어서는 한 5분? 역시 여기 동네 주민이셔서 정확하게 아시네요. 편의점 뛰면 20초? 아, 네. 아까
자, 오늘 현장 궁금하시다면 메일번호 확인하셔서 한마TV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건조한 박가가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한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박가.